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깊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립니다. 예수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함에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조함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교회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여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보면 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패와 성공 중에 보면 거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자기의 그 어떤 지위와 모든 것에 따라서 옳고 그른 판단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실패 성공들이 있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실패가 된 것은 그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례와 계명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인생의 실패도 되지만은 신앙의 실패, 결국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극히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근접한 가운데 보고 있던 이 솔로몬도 역시 그 아버지의 행했던 그런 모든 행적을 따라서 통치를 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은 바로 솔로몬은 그런 그 주어진 그런 이 권력, 주어진 그 어떤 직위를 가지고 바로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릇 사용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뭐 아시겠지만은 반역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 뭐였느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은 후에 그가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던 그일 때문에 결국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솔로몬의 일대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뭘 소개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갖다가 20년 동안 지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굉장한 이제 백성들을 그 앞에 놓고 봉헌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너희들의 부와 영화와 모든 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겠지만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 성전만 지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너희들도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정말 이웃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에 모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랬어요. 앞에서 쭉 이제 뭐 이런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17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것, 다윗과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나라의 왕위가 견고케 할 것이지만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대로 그대로 내 명령과 율례를 따라 행한다고 하면 너희 나라가 너희들이 번창할 것이지만 너희 민족이 번창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 보세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너희들을 뽑아낼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 이 지금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런 결과는 우리가 보세요.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던 유다 나라의 마지막 그런 왕이 시드기야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젊은이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가죠. 이런 이 비극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 말씀 한 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이렇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뭐 블레셋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마지막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을 하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던가. 자, 봉헌식을 하는 이 성전 굉장하죠. 화려하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라 가보면 이제 황금돔입니다만은 거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 보면 성전 그 성터 그 성전의 외곽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이제 것을 볼수 있고 그 성전터 안에 그런 이 황금돔으로 지어진 그런 마오메교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계통엔 그래서 세계로 갈라졌습니다만은 그런 성전이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냐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봉을 하는 그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도 말씀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바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그 자녀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고 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바른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른 율례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근데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추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을 때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만 가졌지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깨닫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본전인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그 유다 나라의 역사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무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분세 우리 주 예수밖에 눈 믿을 여주 적게 말한 부른 만물결이 높이 설렐 때후 위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되고 주의 의를 입고 어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